춤에서 저의 철학이 무슨 뭐냐고 말하는 건데요. 사실 무용은 그 무용 자체가 철학이기 때문에 저는 몸으로 말을 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 몸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무용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무용가로서 철학은 몸으로 몸을 하는 것이에요. 네. 내가 몸으로 보여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하고 그리고 내가 몸으로 말하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단지 몸으로만 몸을 한다라고 해서 저는 몸으로 보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 5년 전 정도에 지금은 와이프가 된 제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을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뭔가 대화에 자꾸 오류가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합리적으로 대화가 끝난 듯 했었지만 뭔가 뒤를 돌아보면은 뭔가 좀 찜찜한 게 항상 남아있었고 근데 이게 왜일까? 그리고 분명히 난 끝까지 얘와 함께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꼭 일적인 대화 혹은 또 싸울 때 그때 보면 항상 오류가 생긴단 말이죠.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안 일어나도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고 보니까 그 언어 속에 거기 답이 해답이 있었다고 저는 느꼈었고 그래서 언어 철학을 하는 뭐 비트겐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기 위해서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이제 좀 다른 곳 가서 이제 박사 공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다른 곳 가서 철학과의 수업을 1년 동안 미친 듯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로소피에 되게 욕심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 이번에 정말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네요.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김제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는 만약에 누군가가 제 작품을 봤을 때 아 이것에 이것이 무슨 한국의 어떤 문화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넣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일반 대중 사람들이 대중 문화를 접할 때 느끼는 그런 희열감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작품 안에서 한국의 문화의 향이 느껴진다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께서 한국 분들께서 그걸 느꼈을 때 지난 그 한국의 한국을 추억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한국인이라는 거를 나의 존재를 좀 더 확신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즘 제가 사용하는 센텐스가 문장이 몸으로 몸한다 나는 몸으로 몸한다 라는 말을 하는 이유였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 철학에서도 논리와 윤리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논리이고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곳에 있고 그거는 우리가 그릴 수 있죠. 그래서 대중적인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윤리하고는 거리가 먼 거라고 저는 생각도 하게 돼요. 물론 어떤 면으로는 두 개가 합쳐 있는 것도 있지만요. 근데 이 춤이라는 것은 몸에서 움직임으로써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느끼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